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옛날 라디오 드라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상상 속에 또 다른 영화를 만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색다른 영화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작품, 오디오 무비 리버스의 배우 이준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도 우리 하고 있는데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는 많이 안 해보셨나요? 몇 번 해봤는데 네. 할 때마다 이제 생방이다 보니까 조금 네. 떨리신다고. 네, 되게 멋있어 보여요 지금. 네. 저도 늘 떨려요. 이게 생방이니까 네. 자주 저도 씹기도 하고 이게 생방이라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좀 되죠. 네. 그래도 늘 제가 게스트 나오면 하는 말인데 욕만 생방 중에 욕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가영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크크크크 왜 이렇게 잘 생겼지? 네,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주세요. 가스라이팅. 오사구이님이 네. 이준혁 씨 얼굴 보라로 보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복권 당첨된 기분이 든대요. 잘 생겼대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6832님이 꺄 이준혁은 존재 자체가 미담이라고. 네. 저희 우리 제작진 여러분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요. 네, 저도 팬입니다. 네, 많이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6723님이 준영님이 근데 소문난 대식가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피자 네다섯 판을 드신다고. 아니 살은 우리가 찌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요? 저 되게 관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식가이긴 한데 살이 워낙 잘 찌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좀 지금 또 살 빼고 있거든요. 다음 작품 때문에. 그래서 아니 어디를 빼세요? 많이 찌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빼고 있어서. 네. 아니, 다이어트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게 늘 물어보는 질문인데 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맞아요. 그거밖에 네. 없죠. 네. 사실. 아유 참. 오늘 아침 혹시 챙겨 드셨나요? 네. 아침도 챙겨 드세요? 네. 와 처음이다. 와 처음이에요. 오늘 먹고 왔어요. 아 진짜요? 뭐 드셨어요? 그 닭가슴살 볶음밥. 아 그렇구나. 네. 너무 힘들겠다. 그게 괜찮아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깍두기 볶음밥 그건데 오. 생각보다 늘 먹을 수 있는 곤약으로 되어 있는. 아 정말요? 괜찮아요. 오 네. 한번 이따 또 여쭤봐야겠어요. 진짜. 이게 대식가 분들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라최 몇이 있대요. 라면 최소 몇 개? 이게 제가 이제 술을 잘 안 먹는데 네. 전에 한번 너무 취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를 평생 락을 걸어 두잖아요. 음식을. 네. 근데 그날 취해가지고 일곱 개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시 끓여서 먹었고 아침에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네. 너무 놀라서 아 진짜 술 마시면 더 안 되겠구나. 세상에 네. 이 정도면 너튜브 하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네. 그렇구나. 혹시 가장 또 최근에 추가된 음식은 없냐고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랑 나초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거는 네. 얼마 전에 팬들이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근데 호두 과자인데. 아니 이게 무슨 약간 뭐라 그럴까 크로와상 같은 느낌의 호두 과자인데 약간 충격 받았어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뭐예요? 뭐 대충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되지만 오땡 몇 뭐 네. 이렇게. 그 상호명은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꼭 알아볼게요. 크로와상 네. 같은 호두 과자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 검색해봐야지. 네. 아니 그러면은 맛집 네.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막 기다리면서까지 뭐 드시고 하세요? 사실 그런 건 잘 못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 건 잘 못해요. 4582님이 준혁 씨 드라마 비밀의 숲부터 60일 지정 생존자 영화 야구 소녀 신과 함께 등등 정말 네. 다양한 작품을 소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작품을 할 때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진짜 현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기보다 약간 그 정도의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늘 다음날 시청률이 잘 나와서 이 사람들 표정이 좋았으면 좋겠고.
아,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약간 무서운 거죠. 약간 국장님 스타일. 아,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네. 정말 현장에서 좋은 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버릴 수 없는 캐릭터들이지만 그래도 뭐 기억에 남고 뭐 그런 캐릭터가 있다면. 아,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요새 이제 작품을 제가 다시 보거나 이러진 못하는데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게 365라는 작품이 네. 제가 다 묘하게 이상한 캐릭터를 많이 했어서 제일 정상인 캐릭터가 아, 오히려 아, 네. 아. 인상 깊었다. 기억에 남는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근래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했어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굉장히 정상적인 분이실 것 같은데 힘드시겠어요. 아니 뭐 힘들기보단 재미는 있는데 네. 갑자기 365가 좀 생각이 나네요. 365가 네. 기억이 좋으셨다고. 네. 근데 준혁 씨가요 평소에 대사 암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비밀의 숲에서 8분 30초 정도 이렇게 자기 PR을 하는 신이 있었는데 대사량이 2200자. 그럼 A4용지로 한 뭐 아니면 대본으로 몇 장 정도 되는 건가요? 2200장면? 꽤 되긴 했는데 꽤 됐을 네. 것 같은데 근데 원테이크로 가셨다고? 사실 이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조승우 형님이 리딩 때부터 다 외우고 오셔서 그렇죠. 저도 단막을 했는데 정말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계속 대사를 외우시고 맞아요. 네. 제가 그렇게 안 해갈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어떤 조승우 선배님 덕분에 네. 아 그래 너무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이렇게 대사를 잘 외우시는 거 보면 또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네. 네. 정아님이요 준영님이 영화를 또 무척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또 우리 시네타운이니까 혹시 올해 최고의 영화 한 편만 골라주신다면 또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저는 올해는 탑건이 되게 좋았어요. 아, 탑건 매버릭 네. 좋았죠.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릴 때 영화 보는 것처럼 좀 몰입해서 봤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 너무 좋았죠. 네. 아니 근데 영화 사이트에 별점을 주기도 하신다고 혹시 왓땡 PD인가요? 네. 아. 그게 이제 제가 뭐라고 별점을 막 남기는 네. 게 그냥 저가 이제 가끔 아 뭐가 좋았지 기억하려고 남기는 거거든요. 네. 몇 개 정도 지금 체크하셨어요? 전 6천 개에서 끝냈는데 너무 6천 개? 아 600 개에서 끝냈는데 저는 한 2,800? 2,800 개요? 네.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네. 와 진짜 찐이네요 오늘. 한량 같이. 아니요. 와 진짜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우리 시네타운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네. 또 제일 좋아하는 배우로는 드웨인 존슨을 꼽으셨다고 이렇게 꼭 삭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제일 좋아하는 배우라기보단 제일 좋아하는 레슬러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좀 그 어떤 유쾌함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고 사실 배우로서 진짜 좋아하는 배우들 너무 많죠. 그 전에 옛날에 뭐. 그 브래드 피트나 뭐 크리스찬 베일이나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분은 너무 웃겨서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 베일 그런 이미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삭발을 또 해보고 싶으세요?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도 삭발 해보고 싶은데 안 시켜주네요. 같이 네. 그럼 하는 역할이 같이 하는 역할이 있어. 아 되게 재밌겠네요. 아, 네. 아 이슈는 되겠네요. 네, 네 그럼 같이 네. 네. 바리깡 아 바리깡이라고 하면 미신부터 오프닝에 나오면 재밌겠다. 그럴까요? 네.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바리깡이라고 안 하고 표준어로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아무튼 네. 그거부터 할 수 있다고. 네. 아 바리깡 맞다고? 맞네요. 아 불어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배우 전에 또 영화 감독님을 꿈꾸셨다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누구나 그런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 꿈은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막 혼자 단편도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연기를 제가 가르칠 게 없더라고요. 뭐지 나 왜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한 거지 이러다가 연기를 배워봐야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배우다가 너무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네. 연출을 학교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해야겠더라고요. 못하겠고 연출은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출에 또 맞아요. 네. 7650님이
오디오 무비 리버스, 기억과 진실, 음성으로만 듣는데 너무 재밌다고, 꼭 옆에서 연기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오, 맞아요. 오늘 오디오 무비 리버스 얘기할 건데요. 저 정말 결제를 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보다 아니,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제가 네, 4,000원 내고 결제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끝에 마지막 두부가 유료고 네. 앞에는 무료인데 네. 이게 끝까지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 녹색 검색창에서 오디오 무비 리버스 검색을 하시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리버스 스토리가 굉장히 또 흥미진진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네. 의문의 별장 폭발 사고와 함께 기억을 잃은 묘진과 그녀의 약혼자 제가 준호예요. 네. 준호가 폭발 사고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뭐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네. 네. 아, 준혁 씨가 맡은 준호는 묘진의 헌신적인 네. 피앙세이자 그룹의 차기 회장입니다. 아, 너무 완벽한 인물 아닌가요? 어떤 인물인가요? 뭔가 너무 완벽하다고 하면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세상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 비밀을 간직한 네. 그런 분이군요. 네. 네. 오디오 무비라는 장르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진짜 다른 거라면서도 계속 들을 수가 있고 집중이 되고 멀티로 뭔가 가능을 해서 더 좋더라고. 요즘 다 바쁘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을 때? 저는 일단 새로운 매체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늘 많아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막 인스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못하는데 처음 나올 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때마침 오게 돼서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눈이 덜 피로한데 뭔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디오 무비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장르면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번에. 아,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네. 자, 우리 이쯤에서 준혁 씨랑 리버스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신청곡 하나 들을게요. 어떤 곡이죠? 에이브릴 라빈의 Complicated. 아, 오랜만이네요. 네. 추천하시는 네. 이유가 있다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춘을 대표하는 스타였는데 사실 오늘 다 추천곡들이 제가 네. 콘서트장에서 봤던 분들이에요. 콘서트도 가셨어요? 네. 우와. 어릴 때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참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고속터미널에서 그 콘서트를 했는데 그 스탠딩인데 거기가 흔들린다고 뛰지 네. 못하게 했던 뭔가 그 당황스러운 눈빛이 좀 생각났어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2부에서 네. 우리 리버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준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혜진님이 잘생기고 착하시고 준혁님 유재하셨어요. 여자 팬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유재 인간은 따로 있긴 한데요. 왜요? 네, 있어요. 타 방송사에. 아, 누구였는데? 이석훈이라고. 아, 네. 이런 경쟁 프로에 또 나가셨다고. 네. 8298님이 준혁 씨 네. 괜찮아요. 이정재 배우도 늦게 감독 데뷔했잖아요. 장편 영화 언제라도 기다린다고. 배우가 더 맞다고 하셨는데. 네. 네. 태환님이 오디오 무비 처음 들어본다고 영화를 오디오로 듣는 건가요? 와, 준혁 배우님 목소리로 영화를 듣는다면 시간 순삭이겠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무비라서 또 영화나 드라마처럼 카메라가 없어서 좀 더 편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됐다고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찍는 건지. 뭐 카메라도 예를 들면 타이트하게 들어오면은 그 제약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제약 안에서 얼굴에 자유가 있듯이 오디오는 반대로 목소리를 타이트하게 들어오니까 다른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를 타이트하게. 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나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것들을 네. 그러니까 눈빛으로 할 수도 있는 거를 일단 목소리나 그런 느낌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약이 또 있는데
그래서 또 해방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와, 또 독특한 매력이 있겠네요. 네. 이선빈 씨가요, 기억을 잃은 약혼녀 묘진으로 나오고요. 다솜 씨가 묘진의 친구 희수역으로 등장합니다. 와, 두 분 다 되게 어마어마했어요. 어떠셨어요? 다행히 제가 낯을 좀 가리는데 두 친구가 너무 밝고 명랑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막 현장을 굉장히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낯을 가리신다고요?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 이건 일이 있지만. 네네. 오, 그렇구나. 녹음할 때도 배우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서. 뭐 같이 하는 건지 계속 네. 아니면 뭐 따로도 하는지. 거의 같이 해야 되는 장면에서는 저희 리딩하는 것처럼 같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막상 연기할 때는 아까 같은 기술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네. 좀 둘이 이제 하는 호흡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반 영화나 드라마랑. 뭐 보면서 읽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보고 하나요? 보고 하는 장면도 있고 이제 전달력이 더 중요한 장면에서는 조금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이런 자유는 또 있죠. 오히려 영화보다는. 네. 와, 굉장히 재밌겠네요. 근데 걱정과 고민이 많아서 감독님께 또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또 배우들끼리 리허설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다고. 네, 사실 이야기 자체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얘기라서. 맞아요. 야, 이게 오디오만으로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상 듣고 나서는 의외로 다 되네. 아, 맞아요. 듣는데도 네. 너무 재밌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그건 처음 느껴본 거라서 의외로 되는구나. 네. 아유. 준혁 씨가요, 근데 로맨틱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셨나요? 거의 없죠. 아, 정말요? 네. 오, 늘 하시던 것 같았는데 되게 너무 다정하셔가지고. 네. 이선빈 씨와 부부 연기를 할 때 또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전혀 전혀. 네. 저희가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맨틱한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디오 무비 리버스의 한 장면 함께 우리 들어보시죠. 제가 준호 씨를 사랑했던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 약혼까지 했다면서요. 그런데도 기억 못하는 절 보고 있으면 화나지 않아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묘진이 옆에 있겠다고 약속한 적 있어. 그 약속 꼭 지킬 거야. 와, 여기까지는 정말 그 약간 레이첼 맥아덤스 나오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막 기억을 잃고 다시 사랑해야 되는 그런 네.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로맨틱했습니다. 4923님이 리버스 너무 재밌어서 1회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더라고요. 특히 이 인터뷰도 많이 봤는데 키스신 찍으면서 셀프로 또 팔뚝에 하셨다는 얘기 많이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자기가 그 팔뚝을 또 하고 싶대요. 4923님. 근데 저는 이런 질문 굉장히 네. 드려도 되나 싶은데 이게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나? 이게 실제로보다 네. 그게 더 그러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라서 그렇게 한 거. 어떤 게요? 키스신 같은 게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사실 저는 네.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마이크가 이게 분할돼서 따로 따는 게 좋아서 아마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성우들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운드적으로, 이게 사실 들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성우분들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네. 그러셨군요. 굉장히 또 현타가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냐고 또. 현타가 뭐 늘 오죠. 하루에 한 번씩은 늘 오는 게 현타니까 네. 그날도 뭐 한 번 있었던 거죠. 뭐.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또 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잘 들려야 되니까 네. 여러분을 위해서. 네. 7455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임원희 씨랑 박경혜 씨도 나오시네요. 왠지 감초 연기를 톡톡히 하셨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요. 네. 시네타운 끝나면 바로 들어봐야겠다고. 임원희 씨랑은 또 다크홀 드라마에서도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네. 또 오디오는 또 굉장히 달랐을 것 같은데 애드립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워낙 뭐. 너무너무 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네. 작품이.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 진짜 다 들었는데 토니 안 씨가 나오셨었다고요. 특별 출연으로. 또 다른 이준혁 씨는 또 들렸는데 토니 안 씨는 어떤 부분을 하신 거예요? 토니 안 씨가 네.
뭘로 나왔다. 두 분이 친하셔서 나오신 건가요? 저랑은 아예 안 걸렸어요. 아, 네, 그래서 특별 치료를 아마 그 임원희 형님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원희 형님하고 아예 걸리는 씬이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생각보다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토니아 시찾기 또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희 배우님 상대역. 네, 네. 상대역으로 네. 나오신다고 합니다. 5593님이 네. 준혁 씨 오디오 무비 리버스들은 주위 사람들 반응 어땠냐고. 사실 이게 제 늘 뭐 있는 일인데요. 네. 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나 네. 현생 살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별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늘.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관계자들은 네. 되게 생각보다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또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쯤에서 또 신청곡 하나 드릴게요. 어떤 곡이죠? 데미안 라이스의 나인 크라임스인데요. 네. 네. 이 곡도 마찬가지로 에이브릴 라빈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콘서트에서 아마 제가 간 콘서트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콘서트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하죠. 근데 내한 공연 같은 거. 네. 아하. 가장 행복했던 그 무대 위로 막 사람들 올라오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와 네. 정말요? 네, 너무 행복했던 콘서트였어요. 아, 우리 그 행복감을 우리 함께 느껴봐요. 네. 네, 우리 팬들 사이에서 이준혁 씨 목격담이 귀하다 그러는데 오늘 목격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7047님이 저 예전에 한강다리 건너다 준혁 배우님 러닝하는 거 봤대요. 차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대박 하셨어요. 어쩌면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됐으니 다행인 거죠. 좋네요. 좋은 이미지로. 네, 감사합니다. 한강다리에서 러닝 하시나요? 잘 안 하는데. 4543님이 네. 예전에 알바할 때 배우님들 많이 봤는데 정말 왕자님 같았대요. 후광이 장난 아니었다고.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어디서 보신 거지? 지가?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흔치 않잖아요. 네. 이준혁 씨 같은 분이 닮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네. 워낙 밖에 좀 잘 안 나가니까. 네. 선아님이 저 예전에 지정생존자 우리 제작 발표를 갔다가 뵀는데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주셨대요. 완전 기절했다고. 주위에 다른 배우님들도 계셨는데. 준혁 배우님밖에 안 보였대요. 그저 빛이라고. 다른 배우님, 그 미래의 슈퍼스타 손석구님을 못 보셨군요. 아. 그 당시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약간 팬분들이 정말 네. 약간 거의 종교 믿듯 약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미담도 들어왔습니다. 네. 베이비님이. 맨몸의 소방관 촬영 당시에 소방관들의 고충을 알게 됐다고 네. 우리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출연료를 전액 기부를 하셨대요. 세상에. 그리고 저도 오늘 받았는데 안녕 팝콘 이 그림책이 최근에 출간이 됐는데 이게 게임으로도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네, 원래 게임으로 먼저 만들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인쇄 또 전액을 동물보호단체에 또 기부하기로 하셨다고 와 정말 대박이네요. 뭐 맨몸의 소방관 출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서 좀 더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릴 때 제가 막 화상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불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촬영하면서 매번 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고. 네, 그런 거가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셨겠다. 네. 준혁 씨가 우리 직접 게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린 주인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강아지 팝콘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이라고요. 앱 사이트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요. 지금도. 네.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게임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게임을 좋아하세요? 뭐 게임도 좋아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제 강아지가 하늘나라를 가게 돼가지고 이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때마침 쉬게 돼서 이런 작업을 할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사실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만화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랬는데 네. 게임이 그 팝콘이라는 친구가 능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라서 더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불쌍히 하기보다는 팝콘이가 더 좋은 데서 저를 좀 불쌍하게 보는 게 낫지 않나. 네. 뭔가 다시 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지금 동화책까지 나오게 돼서 그 팝콘이가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느낌? 남들을 도와주면 다른 강아지를 도와주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좋아요. 너무 좋다. 네. 또 힐링이 되셨겠어요. 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그림을 그리셨다고. 와 진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네. 막상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일단 추모용으로 만드는 건 만드는 거고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이 오거든요. 네. 그 시간적인 제한이. 그래서 8시간 안 하면 안 됐죠. 와, 그래도 너무 대단하네. 세상에. 네. 2812님이 준혁 배우님이 만든 이 안녕 팝콘 책도 게임도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와 같이 재밌게 읽고 하고 있다고. 아, 아이에게 또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설명을 잘 해줬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윤슬님이 준영님 요즘 너무 바빠서 영양제 10개를 먹으면서 버티신다고 들었다고. 주로 어떤 거 드시냐고. 콜라겐 네. 드신다고. 콜라겐은 좀 맛있어서 그냥 먹는 거고요. 조금 달달하잖아요. 네. 뭐 비타민C, 비타민B. 맞아요. 뭐 간보호제. 뼈에도 좋고. 그런 것들 등등을 먹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게 또 계속 오래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드시는구나. 네. 또 건강을 위해 하는 뭐 루틴 습관 같은 게 또 있으세요? 저는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양제 챙겨 드신다고. 네, 그것도 겨우겨우 챙겨 먹고 있어요. 이따 또 한번 정보를 네, 알아가야겠네요. 9238님이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준영님 범죄도시 3 출연 소식을 듣고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네. 촬영은 다 끝나셨냐고 마동석 배우님께 많이 뭐 맞거나 혼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극중에서 왜냐하면 찐 악역으로 또 변신을 하셨다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 저도 때려봤어요 마성님. 나도 때려는 맞다. 네, 그렇죠. 뭐 더 이상은 말 못하지만. 아, 네, 여기까지. 네. 아, 너무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아하. 끝났어요. 운동을 근데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해서 또 벌크업을 하셨다고. 몸무게를 많이 찌웠었어요. 한 17kg 정도. 네. 벌크업을 진짜 하셨어야 됐나 봐요. 살하고 네. 뭐 근육하고 같이 이렇게. 네, 노동근이라고 하나. 너무 힘드셨겠다. 네, 멋있는 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 더 기대가 됩니다. 네. 0453님이요. 와, 진짜 안 쉬셨구나. OTT 드라마 비질란테도 내년에 네. 오픈을 한다고 열일해줘서 고맙다고. 와, 네. 정말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 너무 좋죠. 아유, 세상에나. 네. 정말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일하는 거요? 네. 이번에 축구 결승전을 보고 네. 저렇게 메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한 사람도 저 한 골을 위해서 저러는데 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 축구를 보시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또 네. 감동을 받았죠. 너무 그 새벽에 너무 감동받아서 열심히 살 의지가 좀 더 생겼습니다. 축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5780님이 근데 준혁 씨 네. 예전 인터뷰를 보니까 나무늘보 같은 삶을 꿈꾸신다던데 네. 쉴 때 주로 뭐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쉬는 걸 좋아하셨는데 네. 말 그대로 쉴 때 저 그냥 뭐 영화 보고 그냥 누워 있고 그런 게 좋죠. 그게 최고죠. 네, 맞아요. 우리는 벌써 광고 듣고 이준혁 씨와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연희님이요. 이준혁 배우님 옷장의 검정색 옷의 비율이 궁금하대요. 올블랙을 선호하시는 것 같다고. 오늘도 네. 네. 네, 원래 이게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이 네. 블랙을 저도 블랙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보기엔 이렇지만 네, 사회적으로 이가 된 거지 아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네. 완전 아이예요. 네, 배우 중에 네, 많아요.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블랙을 좋아하는군요. 네. 아, 오늘 또 알아가네요. 1956님이 리버스 찍으면서 멜로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차차기작으로 멜로 작품 기대해봐도 되냐고. 제가 자신감이 생겼다고 언제 했나 보다. 어딘가 모르게 했나.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좋은 작품이면 네. 늘 도전해보고 해봐야죠. 네. 아유 뭐 너무 잘 어울리시니까요. 근데 이 리버스 여러분 멜로뿐만이 아니에요. 스릴러도 있고요.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디오 무비 리버스 아직 듣지 못한 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버스 조금 새로운 경험일 수 있고요. 좀 요즘 같이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좀 뭐랄까 덜 피곤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 그리고 생각보다 뭐 사운드도 되게 웅장하고요. 내용도 재밌어서 한번 꼭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사운드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리버스의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도 역시 준혁 씨의 추천곡인데요. 어떤 네. 곡이죠? 네,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인데요. 네, 역시 밥 네. 딜런 콘서트를 갔는데 어. 네. 사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일단 되게 시처럼 노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했고요. 어. 네, 소통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노래만 주구장창 네. 하시는구나. 아, 근데 그렇죠, 그렇죠. 좀 끝열에서 봤는데 네. 아, 근데도 인상이 깊었다. 그거 어떤 카리스마겠죠.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네. 지루했지만 너무 인상 깊고 좋았다. 여러분 오늘 꿀팁 하나 얻어가네요. 집 밖으로 잘 안 나오시지만 이런 내한 공연에 꼭 가신다고 하니까 네, 다음 목격담 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아, 오늘 감사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ull? Hello, hello, hello.